갈수록 잘 보이는 세상. 땡기지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MC 땡빵입니다. 엘비스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인원과 상품은 비례로 키워갈 겁니다. 쭉 키워갈 거고요. 저희가 지금 초창기부터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뭐 특별한 선물을 드릴까? 뭐 이런 것도 생각 중이에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거꾸로 퀴즈 하나, 똑바로 퀴즈 하나, 그 다음에 동의율이 무려 6개인데요. 이렇게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3, 2, 1. 거꾸로 퀴즈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많은 편에 속한다. 맞으면 X, 틀리면 O.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궁금하네요. 답변 공개합니다. 적은 편에 속한다 62.9%, 많은 편에 속한다 37.1%, 이렇게 하셨어요. 자자잔 꼴찌.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행복만이 모르겠다. 제가 뉴스를 보고 했거든요.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KDI라고 우리 국책연구원이죠. 국책연구원에서 경제 동향 같은 거 보고하는 보고서를 하는데, 최근 보고서에 거의 꼴찌 수준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자, 7점부터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하네요. 급여 수준이 높고 복지가 좋은 대기업 일자리가 적다 보니 과도한 입시 경쟁이 일어나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KDI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한겨레신문에서 반박을 했는데, 반박 내용을 보니까 기업 비중, 그러니까 기업 비중으로 하면 우리가 32%래요. 14%에서 꼴찌라고 했었는데 32% 평균 수준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 아닌가, 이건 뭐 답은 틀리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반론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점수 드렸고요. 두 번째 똑바로 퀴즈 가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3, 2, 1. 다음 중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프랑스, 2번 미국, 3번 일본, 4번 영국. 하나 정답을 맞춰주세요. 답변 어떻게 나왔을까요? 프랑스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영국이냐. 자, 프랑스 17.7%, 미국 58.1%, 일본 14.5%, 영국이 9.7%,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답은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57%래요. 거의 60%에 가깝고요. OECD 평균이 32%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따지면 우리가 3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47%, 영국 46%, 독일 41%, 일본 40%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아니,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OECD에서 대기업의 기준으로 보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뉴스는 여러 군데에서 보도가 됐어요. 최근에 한겨레에서도 반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기업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점수를 드렸고요. 동률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기업에 관련된 동률 문제 드립니다. 3, 2, 1. 다음 두 기업에 합격했다면 어느 기업에 입사하시겠습니까? 대기업이네요. 1번 삼성전자, 2번 하이닉스, 3번 LG전자. 하나를 선택하시고 동률을 입력해 주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게 꼭 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답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LG전자. 내가 가고 싶은, 입사하고 싶은 회사. 삼성전자 47.6%, 하이닉스 24.6%, LG전자 27.7%. 삼성전자가 역시 글로벌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 그리고 자자자님 오늘 생신이라고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남녀. 그렇습니다. 남성분들은, 물론 삼성전자가 1위긴 한데, LG전자도 만만찮아요. 36%, 삼성이 39%, 하이닉스가 25% 딱 됐고요. 여성분들은 하이닉스는 비슷해요, 남성분들하고. 근데 LG전자가 22%, 삼성전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54%. 이야.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10대는요, 하이닉스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71%. 20대는 하이닉스가 더 많아요. 이상 보고요. 점수 드렸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직업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평생 일자리를 고른다면 1번 지방공무원, 2번 수자원공사, 3번 국민은행, 4. 개업의사. 내가 선호하는. 선택해 주시고 동의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아하실까요? 지방공무원 19%, 수자원공사 36.5%, 국민은행 34.9%, 개업의사 9.5%. 의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그건 일부 똑똑하신 분들만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썩 인기가 좋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거 성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성별 보여드립니다. 남성분들은 수자원공사가 훨씬 높고, 여성분들은 은행 비중이 좀 높네요. 자, 그럼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는 의사는 없고요. 은행, 수자원공사 압도적으로 높고요. 20대는 공사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높은 걸로 됐습니다. 20대하고 40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동률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300점이 걸린 동률 문제예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 기업 중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선호할 것 같은 회사는? 1번 네이버, 2번 카카오, 3번 삼성전자, 4번 현대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에요. 선택하시고 동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네이버냐, 카카오냐, 삼성전자냐, 현대차냐,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여주세요. 네이버 36%, 카카오 29.5%, 삼성전자 18.8%, 현대차 19.7%. 자, 상세 보기에서 성별이에요. 뭐, 카카오가 여성분들이 카카오가 인기가 좋으시네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쌍벽을 이루고 현대차, 삼성전자가 비슷합니다. 남성분들은 뭐 현대차가 좀 많고 대신 카카오가 좀 적고. 자, 문제 드립니다. 동률입니다. 청년이 대기업 입사를 위해 3년째 재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찬성한다. 1번, 2번은 반대한다. 뭐 개인 의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의사는 어떨까요? 이걸로 선택하시고 동률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어떨까요?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찬성이냐 반대냐 답변을 공개합니다. 찬성 46.7%, 반대 53.3%. 자, 상세 보기 한번 해볼게요. 성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뭐 남성분들은 반반 이렇게 나왔고요. 여성분들은 아유 답답하다 빨리 가서 다른 데 취업해라 이게 좀 더 많으시네요. 60%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10대는 찬성이 좀 적어요. 빨리 취업하자 이거 있고 20대도 찬성이 더 적습니다. 근데 30대는 직장생활을 좀 시작하셨을 분들인데 30대는 찬성이 더 많아요. 40대는 직장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찬성이 무려 와 4분의 3이 찬성을 해요. 근데 50대, 60대는 찬성이 제일 적습니다. 오래 살아보시니까 아닌 것 같,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자, 점수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동률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대기업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고용 경직성, 2번 인재가 부족하다, 3번 기업 역량이 부족하다.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선택하시고 동률을 입력하세요. 자, 답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용경직성이냐, 인재부족이냐, 기업역량부족이냐. 고용경직성 43.3%, 인재부족 36.7%, 기업역량부족 2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세보기 한번 할게요. 남녀별로 다르게 나오겠죠? 남성분들은 오 이렇게 다를까요? 남성분들은 인재가 부족해서 그렇다. 거의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가 인재부족을 원인으로 잡으셨고요. 여성분들은 50% 넘게 고용경직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자 10대는요 고용경직 인재부족 이게 40 해가지고 나왔고요. 기업역량부족도 20인데 10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20대는 고용경직성 인재부족에다가 60% 33% 이렇게 하셨어요. 20대하고 50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30대가 조금 많이 다르구나. 30대는 좀 다르네요. 30대는 고용경직성이 좀 작게 나왔고 인재부족하고 기업역량부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크게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채점했고요. 점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할게요. 경품 추첨 커피 후원 정답을 하나라도 맞으신 분께만 드립니다. 자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상품권입니다. 푸른바다님, 행복마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게 또 작지만 또 당첨되면 또 짜릿하게 기분이 좋으시죠? 최종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순위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최종 순위 보여주세요. 쭉 올라와서 자 누가 계신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하하님이시고요. MC 맹구님이 2위세요. 자 엘비스님 축하드립니다. 와 1371점 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트 참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트 참가하신 분, 와, 축하드립니다. 하하님, 아라리님, 수문라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는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는데요. 3위를 하신 하하님하고 6위를 하신 아라리님하고 7위를 하신 수문라님께는 하트 참가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땜방 가족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땡방 라이브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잘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C 땡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